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 회생과 파산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주빈을 성착취물 제작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10대 공범에 대해 미성년자임에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하던 3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보험 처리 등 남승한 변호사와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노사 분쟁을 겪던 중 산내 도로에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대표 등 경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적어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월 13일 법률방송 로드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직장을 잃고 지난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신규 신청자만 15만 6천 명에 달하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어렵긴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오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원은 삶의 나락에 내몰린 한계 채무자를 적극 구제하라.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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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와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코로나19 위기 한계 채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이 사상 최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오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85억 원, 40% 이상 더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 7,819억 원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운 사상 최대 구직급여 지급 규모입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천 명으로 보건복지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등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입니다.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은 통계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정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그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경제적으로 이 가장 취약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선제적이고 기준을 완화한 그 적극 사법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런 적극 사법 행정을 위해 이들은 우선 법원이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한계 채무자들에 대해 변제 계획 불수행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기계적으로 변제 계획 이행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변제 계획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이에 착수하도록 해 한계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가 떨어지는 상황은 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미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 또한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채무 변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채무 변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에게 면책이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 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이들은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법의 면책 결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변제 계획 변경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변제 계획 완료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아직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한계에 몰릴 채무자들이 속출할 것이 명약 관화한 만큼 파산 신청 문턱을 낮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우리 사건을 하다 보면은 회생 신청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 두 배 정도 파산보다 높은데 그렇게
회생을 많이 할 수 신청해야 하는지, 회생 제도를 유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변제 계획이 인가됐다 하더라도 그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다가 실패할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 그러니까 회생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파산으로 유도해서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이행조차도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선 처음부터 파산을 유도해 재기를 돕자는 취지인데 연관선상에서 이들은 일선법원의 파산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늦다며 도산재판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의정부, 인천 이런 수도권에 있는 법원조차도 개인 파산사건들이 선고나는데 많이 걸리면 파산 선고까지 한 1년, 면책까지는 거의 2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회생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도산 재판부가 재판부를 증원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신속히 시행해서 처리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될 것으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 많은 채무자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적극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과 금융권의 신속한 변제 계획 승인 및 자율적 납기 연장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주빈의 자금책 등의 역할을 했던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는 10대 공범 강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 결정.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18살 강모 씨에 대해 붓다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붓다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 전달한 조주빈의 오른팔로 알려졌는데 조주빈도 앞서 붓다를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 제1항은 성폭력 범죄의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씨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 만으론 18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같은 조항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 씨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긴 하지만 1월 1일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박사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가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박사방 유료 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 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소지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에 대해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과
미성년자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조주빈의 끔찍한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는데 미성년자라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강 씨의 혐의를 보면 피해자들을 상대한 건 아니고 박사방에 참여한 가해자들을 상대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낼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자님, 일단 뭐 사고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13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30살, 30살 A씨는 전날 0시 15분경에 해운대구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이제 횡단을 했습니다. 뭐 달려오던 소형 SUV와 충돌을 했습니다. 네. 8차로였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머리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이 공유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오토바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네. 이 A씨는 무면허였습니다. 네. 이게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가 뭔가요, 그런데? 네, 차량 공유 서비스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정 앱을 통해서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킥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뭐 지금 법률방송에 녹화하러 오면서도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공유 킥보드를 여러 대 봤고 지하철역 같은 데 앞에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일정 비용을 내면 뭐 강남역에서 킥보드를 빌려서 타고 어디까지 놓고 가면 다시 업체에서 수거해서 일정 집결지 같은 데 갖다 놓고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준하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일반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못한 오토바이 정도의 면허만 있으면 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헬멧하고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인데 뭐 보험 처리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예, 이제 무보험 오토바이와 비슷한데요. 네. 그냥 과실비율 따진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을 테니까 보험에서 처리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네. 해당 라이더나 또는 라이더 그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 업체는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 뭐 저 죽은 사람 유족이 뭐 손해배상 같은 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이용자가 네.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다고 네. 인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렌터카 네. 업체에 준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렌터카 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법률에서 면허를 확인하고 차를 빌려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이제 무면허 운전 방조죄 같은 걸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킥보드의 경우에는 네. 킥보드 대여업은 지금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 그래서 대여업체에게 운전면허증 확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가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 방조로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그럼 법적으로 약간 구멍이 좀 있어 보이네요. 어떤가요?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이런 신종 네. 이동기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과거의 도로교통법과 준해서 그대로 한다면 뭐 신사업은 어떻게 네. 성장하거나 발전하겠느냐 또는 뭐 과거의 규제가 현재 제도나 시스템을 못 따라오는 네.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쉽게 규제를 못 하고 있던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는 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법도 올라가 있고 이에 대한 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법도 올라가 있는 등 뭐 여러 가지로 뭐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네. 점이 있습니다. 뭐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에 반발해 노조원들이 사내 도로에 페인트로 X새끼, 구속 등 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도로를 훼손한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모 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25명은 지난 2014년 10월 정문 입구 등 회사 내 도로에 페인트와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대표와 부사장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써 도로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등은 재판에서 도로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상 회복하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았다며 재물 손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물 손괴를 유죄로 판단해 이 씨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강모 씨 등 9명에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유성기업 공장 내부의 미관이 훼손된 점, 유성기업이 외부 업체에 복구를 부탁해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점을 종합해보면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역시 회사 내 도로는 물리적인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로서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의 좋은 인상을 위해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재물손괴 유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오늘 재물손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산업 현장에 위치한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페인트 등으로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또 모욕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액이지만 원상복구 비용이 든 점과 문구 내용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불쾌감이나 차량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켜 통행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로 효용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1, 2심 판결과 그 정도로는 도로 효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위에 열거한 점들을 다 감안하고 본다면 시청자들께서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